최근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꽃매미가 출현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혐오감도 일으키기 때문에 방제 작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마장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장동 일대에 꽃매미가 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제가 있는 이곳 마장동 일대에 꽃매미가 출현한다는 제보가 여럿 있었는데요. 현재는 비가 온 뒤라서인지 꽃매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관련 사진에서도 나타나듯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나무에 수십 마리씩 붙어있기도 했고 벌떼처럼 몰려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모른 채 빨간 거, 빨간 곤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아마 꽃매미의 불그스름한 몸체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꽃매미는 거리뿐만 아니라 가게와 집에도 드나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길바닥에 어지럽게 사체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꽃매미가 일반 매미 종류와 좀 다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크기로 봤을 때는 일반 매미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요. 예. 성충이 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서울에선 지난 2006년경 처음 발견됐는데 주로 포도나무와 가죽나무 등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가짜 죽나무라고 해서 가죽나무인데요. 예. 육아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에 꽃매미가 살고 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꽃매미는 일반 매미와 다르게 생겨서 아무래도 좀 혐오감이 들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꽃매미는 성충과 약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크게 방해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분비물과 가외 부위의 수액 누출로 인해 그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꽃매미는 지난 2012년 12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 방제가 필요한 매미입니다. 예, 지금 조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방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동구 차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네, 성동구 측은 지난주와 이번 주 중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비 소식이 있자 조금 연기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방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육안으로는 매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다만 꽃매미의 활동 시기가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재출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확실하고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차원에는 미리 5월 초부터 나무 주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마장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산림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꽃매미가 일반 주택가에도 피해를 주는 모습입니다. 이 천적이 없는 만큼 방제 작업도 중요해 보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연결해 봤습니다.